짧게 보자면 오늘은 예린이랑 동생 예린이랑 같이 광양의 매화축제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좀 미세먼지가 있지만 좀 좋고요. 좋은 것 같고 지금 저는 8시 정도 아닌가? 7시에 출발해서 7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시 정도에 출발해서 여기는 구례까지 내려와겠습니다. 혼자 오랜만에 운전하는 건 좀 오랜만이어갖고 근데 뭐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온 것 같고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이제 광양에 도착하는 건데 저는 광양을 처음 가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인스타 같은 데서 막 매화축제 너무 꽃 예쁘게 펴가지고 이제 봄을 맞이하러 한번 오늘 출발해 보도록 오늘 한번 예쁜 꽃도 보고 또 이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순천 구례 이쪽 해전 한번 놀러와서 와봤었다가 순천은 처음 와보는데 네, 그 동생은 부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좀 늦잠자서 늦었어. 내가 좀 가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너도 저도 천천히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못 들어서 예린이는 저쪽 둔치주차장으로 가는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차를 대고 걸어갔고 저 입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선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뒤에는 섬진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여기도 매화가 진짜 많아요. 아, 처음부터 둔치주차장으로 갈걸 그랬어. 좀 가깝게 차 대고 싶어서 여기로 왔더니 망했네. 그때 매일 만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옷돌이 안 입고 사진 잘 찍으려고 밝은 옷 입고 왔어. 그렇지. 와, 예쁘다. 사람 반, 꽃 반. 입으셨나요? 아니요. 아, 이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000원으로 가서 뭐 먹을 수 있어요. 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많다. 평일인 때도 진짜 많네요. 하나, 둘, 셋, 계속 지울게. 하나, 둘, 셋, 계속 하고 있어. 팝콘 같다, 팝콘.
아니다. 아, 시네마틱. 아, 사진으로. 여기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기분이 어떠신지요? 좋아요. 좋은 얼굴. 되게 행복한 얼굴. 지금 되게 행복한 배고파서 예민해요. 지금 행복한 거 맞죠? 네. 우리가 지금 이런 풍경을 보면서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야! 빨리 연애해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전지국수? 괜찮아요? 짜요? 짜시군요. 저 원래 싱겁게 먹는데 저한테 딱 맞네요. 어, 맛있겠다.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8점? 저 8점이요. 어, 왜죠? 아, 8.5점이요. 아빠 짜서요? 네. 아,
근데 좋은 거 양념장이랑 김치를 주고 또 물 돈 주고 안 사 먹어서 하고 물티슈도 다 있어서 너무 좋아. 저는 0.5가 왜 빠졌냐면 햇빛이 너무 세요. 눈을 막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진 예쁘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가? 네. 와, 날씨 대박. 그리고 제가 약간 날씨 요정이에요. 뭘 어디를 가든 좀 날씨가 좋아요. 그거 알죠? 할머니 그거 생각나세요? 네. 할머니 그 장례식 때 그 비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지 않았죠? 아, 그게 본인 덕분이다. 아니, 아. 본인 덕분이라기보단 아. 저는 확신이 있었죠. 엄마, 아빠, 그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비 60%인가 했는데도. 아, 너무 맛있다.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김치 파전이 진짜 맛있는 것 같고 정말 저희는 이제 저 위를 저 능선 저기 능선 있죠? 여기를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기 요거 여기 포토스팟인데 여기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둘러보고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천천히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기분이 짜잔. 뭐 하고 계신지요? 지금 스토리 앱을 하나 올리고 있는데요. 뭐 어떤 거 올리고 싶고 계십니까? 유튜브랑 밥 먹고 너무 재밌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거 먹방 찍는데. 저 사실 먹방 사람들이 제 먹방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왠지 알아요? 깔끔하게 잘 먹잖아요. 그리고 왠지 알아요? 너무 맛있게 먹고 네. 이 씹는 이빨 부딪힌 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있을 때 네. 엄청 자주 했거든요. 아~ 그때 드시고 가시오. 저기야 저기. 아니 한 개도 아니요. 어딨어 언니? 잠깐만. 아. 엄청 어떠세요? 인생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죠. 왜 제 인생은 오르막길일까요? 그런 말이 있죠. 끝까지 오르고 오르다 보면 끝이 온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다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이뻐, 여기가. 야? 시기가 되면 네. 나무들이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게 너무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그냥 다 솔직히 좀 잘 크잖아요, 알아서. 그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죠. 자연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먹이시고. 키우시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키워주시고 하나님 거죠. 듣고 계시면 저기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다고 했는데 저 좀 먹여주실래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같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예린이에게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고 부으시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린이에게 부어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죠? 눈물 좀 닦을게요. 네. 약간 유튜브 재주이신데요? 여기를 보니까 아주 그걸 느끼네요. 이런 노래가 하고 싶네요. 내려오는 게 더 좋네요. 항상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뭔데? 이거는 그거잖아 그냥 매실 액기스 선물할 아니 청! 이거는 14,000원 하나씩 안 팔아요? 하나씩 비싸요. 응. 5,000원에 1,000원이에요. 이거 맛있어요? 괜찮네. 7,000원 14,000원 한 개 2개 자료 맛깔이라 예린씨 상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일단 매화마을 매실 막걸리를 샀고요. 네. 이거는 도수가 엄청 낮아요. 이거 그 음료수잖아. 네. 7도예요 7도. 맥주보다 조금 높고요. 근데 또 여기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선물하려고 매실 액기스를 사이다에 맞아요. 천연 소화제죠. 네. 15,000원인데 상품권 5,000원 쓰고 10,000원에 구매했어요. 구매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려요. 김치가 들어있는 거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좀 많은 것 같고. 주말에는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같은 사람이랑 싸울 것 같아. 그 막혀도 오르막길이어서 힘들 것 같아. 사람도 많고 막. 완전 꽉꽉 차네. 아, 진짜? 그래서 내리막길에 많이 터져. 근데 이거 이번 주 주말까지 나는 17일까지 나온다? 그렇던데? 이번 주 완전 체크됐다고. 오늘이 금요일, 목요일인가? 아직도 내일이 평일이 남았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평일에 놀아? 왜 이렇게 놀아?